안녕하세요. 후회의 공원입니다. 아, 여기는 오늘은요, 그 작년에 다육이 밭을 만들어서 다육이 청을 심었거든요. 근데 뿌리도 잡고 이 가을에 그 적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적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청은 적심하는 칼은 저 같으면 이걸로 지금 하는데요.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로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적심을 처음에는 낚싯줄로 했는데요. 낚싯줄로 하면 좀 불편한 점도 있고, 이 칼로. 칼을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넣을 필요 없고, 가해 쪽에 넣어서 앞으로 당기는 일이, 이 날이, 이쪽에 날이 있으니까 끄트머리도 있고, 이 앞에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뒤에서 넣어서, 앞으로. 자. 잘랐습니다. 밑에 것은 어떻게 잘 살아야 할 텐데. 이것도 뒤에서 넣어서 앞으로. 자, 적시면 이렇게 해서 적심해서 이게 완분을 다 했네요. 적심을 다 했습니다. 오늘 오래 지나면 이렇게 그럴까요? 자구가 많이 나와서 또 크지 않을까요? 여기는 밝은 재인데요. 그 마디카솔 여기 분재를 이렇게 뿌려줬어요. 저희 그 창을 상당히 그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. 여기는 방울봉당은 자를 거 없어서 방울봉은 한 5개 정도 잘랐나요? 방울봉당도 이렇게 심어놓고요. 거기도 지금 창인데요. 여기는 미국 도감. 예, 잘라서 이렇게 한 5개 정도 되고요. 이거 지금 작년에 그 하나씩 받은 건데요. 피델리오. 이거 적심하고요. 와, 여기는, 야, 작년에 적심을 해서 그 자구가 한 5개 나왔는데요. 지금 자구를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르면 이제 그 내년 정도면 지금 예쁘게 크지 않을까요? 이거 뭐래요? 이렇게 자구를 잘랐는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잘렸네. 여기는요. 이 창은 골드 사치라고 하는데요. 그 철한데 그 쌩얼이 많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쌩얼을 잘라서 이거 심은 거고, 이거 심은 거고요. 이렇게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한 10개가 창이 됐네요. 그래서 그 적심하는 도구는 제가 볼 땐 낚싯줄보다는 이 칼이 상당히 좋아요. 잘 안 보이네. 이 칼로 그 자르니까 쉽고 빨리 잘라지는 것 같아요. 힘도 안 들이고. 그래서 뭐 적심은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적심한 것을 그냥 잘못했다 그래야죠. 그런 얘기 쓰면 안 되지. 아이, 늦었네. 아깝다. 그래. 비싼 건데. 그래도 여기서 싸 나와. 됐어 괜찮아. 돈 벌었네. 돈 벌긴 뭘 돈 벌어. 지금 여기 다 줬다니까. 다 에이 진짜. 그런 얘기 다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. 오, 이건 가르기. 내가 해줄까? 내가 할 것 같은데. 오, 자기야, 내 거를 왜 자기가 해? 됐다. 잘 됐어?
송곳. 아, 자르면 놓은 거예요, 그냥? 아, 뿌리를 관을 나눠서, 나눠서 하는 거구나. 몰랐네. 난 적심 하는 줄 알았더니, 이렇게 반을 잘라서 다음에 이제 완전 분리를 한대요. 이건 내가 해줄까? 아, 얘기하지 마. 내 걸 왜 자기가 해? 불안해서. 팔을 좀 위로 해. 자기 생각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.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데. 위로 뭐 위로. 아니, 저는 해보니까 중간에 안 넣고요. 처음부터 당기면 돼. 쉬워. 됐다. 적심을 밭에 만들어 심고 뿌리 오늘 잡은 거 같길래 적심을 했습니다. 적심해서 그 잎을 좀 땄어요. 잎꽂이도 하고 잎을 따놓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뿌리 잡으면 좋은 거고 안 잡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이건 디에코 선셋인데 그 이것도 적심을 하고 네. 이게 그 작년 봄에 저희가 그 작년 봄에 적심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구가 4개 나왔는데요. 4개도 다 분리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늘리는 거 고객분들이 아이고 이건 잘못 자랐네.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을 따놓으면 또 잎꽂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이것도 작년에 그 아도니스인데요. 그 이것을 적심을 해서 작년 봄에 적심을 해서 작년 가을에 적심을 해서 자구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도 하나를 이거 이렇게 따고요. 따신 뿌리신 게 사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 또 달려진 사이고 이것은 위에 건데. 예. 위에, 아도니스 위에 건데, 이렇게, 이파리도 좀 한 대세쯤 땄습니다. 그리고, 뿌리 잡으면 다시 또 심으면 되는 거고, 여기서는 잎꽂이는 또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, 그, 잎꽂이는 되면 좋고, 안 되면 말고요. 이건 미국 도감인데요. 아, 이건 미국 도감 작년에, 작년 가을에, 저희가 그 적심을 해서 자구가 두 개 나왔어요. 하나 또 따고 하나에 또 붙어 있고요. 잎은 여기 있고요. 이 위에 거 위에 것도 두 개인데 이파리 다 따서 어우 이파리는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창을 뭐 제가 보는 취미가 아니고 늘리는 취미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많아지면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그 작년에 적심을 해서 이게 막 하나가 막 늘어났어요. 그리고 지금 이파리 이렇게 따고